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거짓말 하지 않기. 이야, 이 그림은 예쁘네. 어? 크랑 안 보여줘. 이런 그림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버렸네요. 어떡하지? 정말 재밌었어. 어서 들어와. 어? 안녕, 뽀로로 크롱. 안녕. 루피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잘했어. 안 그래도 보여줄 게 있었는데. 어? 뭔데? 이건 내가 만든. 어? 이게 뭐야? 루피, 미안해. 그림이 그만 부서져 버렸지 뭐야. 예. 괜찮아. 이번엔 용서해 줄게. 이건 퍼즐이라는 건데 이렇게 조각을 맞추는 거야. 퍼즐? 그럼 그림이 부서진 게 아니었네. 그래. 그래도 조심해야지. 열심히 맞춰놓은 거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퍼즐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됐답니다. 외병 부리지 말아요. 뽀롱뽀롱 마을에 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찾았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다음엔 집에서 만화책 보는 게 최고지. 어? 안녕, 에디야. 포비, 무슨 일이야? 어젯밤 눈보라 때문에 루피네 집 앞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대. 우리 루피를 도와주러 가자. 에이, 귀찮은데. 미안해. 내가 감기에 걸려서 말이야. 루피를 도와주러 가기 싫은 에디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난 그만 가볼게. 미안해. 푹 쉬어, 에디야. 갔다. 그럼 계속 놀아볼까? 움직여라. 다시 한번 해보자. 에디는? 에디는 감기에 걸렸대.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끼리 해보자. 얘들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에디는 감기가 심해? 많이 아픈 것 같았어. 그렇구나. 루피는 에디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소리지? 아, 재밌다. 깨병이었잖아. 에디가 꾀병을 부린 게 들통나고 말았군요. 뭐라고? 에디가 꾀병을 부렸다고? 에디 정말 나빠. 그런데 다시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네. 밖에 나가볼까? 빨리 눈 치우러 가자.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꿈이다! 에디는 꾀병을 부린 게 들통날까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밤늦도록 펑펑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와! 어? 눈이? 안 열리네. 어떡하지? 에디는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포비야, 지금 우리 집 앞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래? 도와주고 싶긴 한데 난 좀 다쳤거든. 미안해 에디야. 뭐? 로피야, 우리 집 앞에 눈이 이만큼 쌓여서 그러는데 어지러워. 저기 뽀로로. 와? 에디 무슨 일이야? 내가 좀 아파서. 에디는 친구들에게 꾀병 부렸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에디야! 너희들 도와주러 왔어. 사실은 우리도 꾀병 부린 거야. 미안해.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행복해진 에디는 다시는 꾀병을 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놀이. 랄랄랄랄라. 루피는 오늘 친구들과 병원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내가 의사 선생님 해야지. 랄랄랄. 크랑! 안녕. 크랑! 아! 루피! 루피! 루피야 괜찮아? 괜찮아. 대신 이제 공놀이는 그만해. 그래. 오늘 병원 놀이 하기로 했잖아. 그럼 누가 먼저 환자 할래? 크롱. 크롱이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이리 와 앉으세요. 걱정 마. 주사는 놓지 않고 청진기만 대볼 거야. 휴, 다행이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어디? 어머, 크롱, 너 배가 많이 고프구나. 크랑크랑. 어떻게 알았냐고? 이 청진기로 다 알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크롱, 아침밥 안 먹었지? 크랑크랑. 진짠가 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으면 여기 와서 앉아봐, 에디. 아니야, 난 조금 있다가. 포비야, 너 먼저 해. 어? 나도 조금 있다가. 그럼 뽀로로, 이리 와서 앉아. 걱정하지 마, 뽀로로. 숨을 크게 들이마셔. 잠깐! 그냥 다 얘기할게. 며칠 전 네 케이크를 망가뜨린 건 나였어. 루피야! 루피가 어디 갔나? 우와! 케이크다! 맛있는 냄새! 어디? 정말 맛있다! 역시 루피! 누가 왔어? 금방 나갈게! 어떡해! 어떡하지? 미안, 방을 치우느라. 내 케이크!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루피 정말 미안해. 뭐라고? 응?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용서해줄게.
앉아. 아니야, 난 그냥 여기서 말할게. 며칠 전 포비가 놀란 적 있지? 사실은 내가 그런 거였어. 하하, 드디어 완성이다. 자, 이렇게 리본을 풀면 짜잔! 누구세요? 와, 선물이네. 뭘까? 난 포비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에디, 너였구나. 미안해, 포비야. 그렇다면 나도 미리 얘기할게. 며칠 전 뽀로로가 눈덩이에 깔렸던 거 사실은 내가 그런 거야.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떡해? 미안해, 뽀로로. 포비, 너? 화낼 필요 없어, 뽀로로. 모두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자. 미안해. 괜찮아. 크랑크랑. 그런데 너희들 웬일로 잘못한 걸 다 얘기한 거야? 그거야, 당연히. 청진기를 갖다 대면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청진기? 어? 청진기는 그냥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도구라고. 너희들 속마음은 안 들려. 뭐? 그래도 이렇게 잘못한 일을 모두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잖아. 그건 그래. 맞아. 그러네. 이렇게 청진기 덕분에 뽀로로와 친구들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를 타기로 했어요. 뽀로로 크롱! 안녕! 안녕! 가자, 크롱! 뽀여요! 어? 왜? 크롱! 어? 네가 운전하고 싶다고? 안 돼, 크롱! 위험해! 크롱! 크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크롱!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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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그럼 천천히. 크랑 크랑. 내리막길은 위험하니까. 그럼 엄청 빠른데. 그럼 천천히. 다리를 다친 것 같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럼. 아야. 뽀로로 괜찮아. 어서 집으로 가자. 그럼. 친구들은 다친 뽀로로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나을 거야. 그럼. 우린 가볼게. 안녕. 크랑 크랑. 크랑 필요한 거? 크랑. 동화책 읽고 싶은데. 크랑. 크랑. 고마워. 크랑 크랑 크랑. 읽어준다고? 크랑 크랑. 뭐든지 다 시키라고?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공주 크랑. 왕자 크랑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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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크랑. 우와. 크롱은 뽀로로가 자기 때문에 다친 것 같아 뽀로로를 열심히 간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크랑 크랑.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크랑 크랑. 샌드위치
그렇지 말고 루피가 가끔 따끈따끈한 빵이 먹고 싶어. 크랑! 잠깐 크롱! 루피네 집에 갔다 오려고? 크랑!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크롱? 크랑 크롱! 어? 좋아, 가자! 이렇게는 안 되겠어. 크롱! 우와! 좋다! 크롱은 뽀로로를 술에 태워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뽀로로는 괜찮을까? 이따 뽀로로네 집에 가보자. 뽀로로랑 크롱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얘들아! 어? 안녕! 크롱! 뽀로로! 괜찮아, 뽀로로. 그거 타고 온 거야? 응!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치, 크롱? 크롱! 잘 됐다. 뽀로로랑 크롱도 왔으니까 이제 같이 먹을까? 좋아. 뽀로로 많이 먹고 빨리 나. 고마워. 맛있겠다. 크롱 크롱. 아, 뽀로로 왜 저러는 거야? 글쎄. 크롱. 맛있어. 고마워. 크롱, 너도 와서 먹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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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묻은 것 같아. 고마워, 크롱. 뽀로로, 다리 다친 거 아니었어? 맞아, 팔은 안 다쳤잖아. 아니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리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크롱, 크롱. 괜찮아. 잘 먹었어, 루피. 아, 이제 뭐 하지? 놀이터에서 놀까? 그런데 뽀로로는 아파서 못 가겠다. 어? 나도 갈래! 다쳤는데 괜찮겠어? 그럼! 나 놀 수 있어! 그치, 크롱? 크롱! 거봐, 크롱도 괜찮다잖아! 크롱! 어? 내가 술래네? 그런데 뽀로로 숨을 수 있겠어? 걱정 마. 크롱이 숨겨줄 거야. 그렇지, 크롱? 크롱! 그래, 그럼 시작한다. 하나. 술래를 탄 뽀로로는 어디에 숨을까요? 셋. 아니야, 크롱. 여기는 들킬 거야. 저기로 가자. 여기도 안 될 것 같아. 크롱, 저기 숨자. 크롱, 응,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들킬 거야. 크롱, 이러다 들키겠다. 얼른 더 들어가. 크롱, 더 들어가야 해. 어? 저기 숨었구나. 찾았다, 뽀로로. 크롱, 들켰잖아. 이번엔 뭐 하고 놀까? 저것도 할까?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크롱. 안녕. 안녕. 다음 날이 됐어요. 뽀로로는 괜찮아졌을까요? 크롱! 크롱, 나 목말라. 아이 참. 어? 우와, 이제 안 아프네. 크롱. 크롱? 빨리야. 크롱, 일어났어? 크롱, 크롱?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다 나았다고 솔직히 말해. 안 돼! 편하고 좋기만 하잖아. 계속 아픈 척해. 그럴까? 혼자 오느라 힘들었어, 크롱. 크롱? 이거 봐, 이렇게 왔다니까. 크롱!
안녕. 그럼. 무슨 일이야? 연날리기 하러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 크랑. 어때? 엄청 높이 날지? 내 것도 높이 날아. 안돼. 크랑 크랑. 크랑 조심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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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이게 무슨 소리지? 가보자. 크롱! 어디 있는 거야?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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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은 없어도 돼! 빨리 올라와! 크롱! 내 손 좀 잡아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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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가 있었지? 크롱, 잡아! 크롱! 크롱! 크롱, 꽉 잡아! 크롱! 도와줄게, 뽀로로! 조금만 기다려, 크롱! 크롱! 정말 다행이야, 크롱! 크롱, 크롱! 걱정했어, 크롱! 크롱, 크롱! 다리! 아프다! 내가 오른쪽을 다쳤었나? 처음부터 꾀병불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괜찮아진 거야! 크롱? 사실은 크롱이 도와주는 게 좋아서 아픈 척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가 네 걱정 많이 했어. 맞아. 크롱? 크롱! 크롱, 용서해주는 거야? 크롱, 크롱! 잠깐만, 크롱. 크롱, 다! 이제 내가 태워줄게. 어서! 크롱, 크롱! 출발! 그러게 말이야. 크롱. 더 빨리? 크롱. 네, 알겠습니다. 뽀로로는 이제 꾀병을 부리지 않겠죠? 고비가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군요. 둥글게, 둥글게. 자, 이 정도면 되겠다. 자, 다 됐다. 아, 고비가 만든 건 멋진 킥보드였군요. 굉장하다. 어서 타보자. 그래. 꽉 잡아. 걱정 말고 달려. 자. 어? 너희들 왔구나. 우와, 킥보드잖아. 멋지다. 토비가 만든 거야. 얼마나 빠르다고. 뭘. 한번 타봐도 돼? 어? 그럼. 잠깐 기다려봐. 우와, 신기하다. 됐다. 자, 타봐. 그럼 나 먼저 탄다. 아, 신난다. 타기 참 잘 탄다. 이제 내 차례야. 거기서. 친구들은 포비의 킥보드를 타고 재밌게 놀았어요. 고마워, 포비. 우리 이제 그만 가볼게. 오늘 진짜 재밌었어. 그래, 또 놀러 와. 안녕. 포비야. 뭐?
무슨 일이야, 패티? 킥보드가 정말 재밌어서 나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 그거 너도 아직 많이 타보지도 못했는데. 괜찮아, 나는 나중에 타도 돼. 정말 그래도 돼? 자, 여기. 우와, 고마워, 포비. 안녕, 내일 봐. 잘 가. 조심해서 타. 우와, 신났다. 패티는 포비의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잘 잤다. 맞다, 킥보드. 신난다. 오늘 하루 종일 타야지. 출발. 재밌다. 여기는 어디지? 일단 가보자. 어디? 오, 포비가. 안 돼! 망가졌네. 어떡해.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근데 무슨 일로 왔어, 패티? 저기, 킥보드 말이야. 안 그래도 속상할 텐데 킥보드까지 망가졌다고 하면 정말 실망하겠지? 킥보드가 뭐? 킥보드! 하루만 더 빌려줄 수 있나 해서. 그렇게 해. 고마워, 포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뭔가 좀 이상한데? 어떡하지? 그래, 같은 것으로 다시 만들어줘야겠다. 여긴 이렇게. 이제 이것만. 자, 이제 시작해볼까? 패티는 포비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 됐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디 한번 타볼까? 왜 이러지? 포비꾼 이렇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패티, 안녕. 어서 와. 근데 이건 뭐야? 포비한테 빌린 킥보드를 망가뜨렸거든. 그래서 다시 만든 거야. 그런데 좀 달라 보이는데? 그렇지. 그리고 잘 굴러가질 않아서 걱정이야. 아, 그래. 잘 안 굴러가도 예쁘게 꾸미면 포비도 좋아하지 않을까? 글쎄. 다 됐다. 짜잔. 어때? 예쁘다. 그런데 여전히 잘 안 굴러가잖아. 그럼 어떡하지? 에디가 있었지. 어때? 이 정도면 하루면 충분해. 정말? 역시 대단해, 에디. 다행이다. 그럼 내일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안녕. 어디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에디는 밤새 킥보드를 열심히 고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다 됐다.
에디! 안녕, 에디. 다 됐어? 짜잔! 어때, 맛있지? 어? 그게 뭐야? 놀라기는 킥보드를 타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어. 얘들아. 어서 와, 로디. 그게 뭐야? 어, 이거 내가 고친 킥보드야. 와, 멋지다. 한번 타봐도 돼? 어, 그래, 타봐. 안 그래도 시험 운행을 해봐야 해. 그런데 이건 뭐지? 어, 안 돼! 로디! 그거 슈퍼엔진 버튼인데... 로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킥보드가... 이제 어떡하지? 얘들아! 어? 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게 뭐야? 아, 이거 언덕 아래서 주웠어. 크랑크랑! 그게 바로 포비 킥보드 부품들이야! 아, 그럼 이걸로 다시 만들면 되겠네. 우와, 정말 잘 됐다. 크랑? 패티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킥보드를 완성했어요. 나사가 몇 개 더 있으면 좀 더 튼튼할 텐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말. 그래도 한번 타봐야 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빨리 포비한테 가보자. 포비야, 여기 킥보드. 늦게 들려줘서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킥보드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지긴 뭐가? 똑같은데 뭘. 그럼, 그럼. 그럼 오랜만에 나가서 킥보드 좀 타볼까? 조심, 조심. 조심할게, 걱정 마. 야! 안 돼! 우, 신난다! 고비! 아우, 아우, 너희들 말처럼 조심해서 탈걸. 패티는 포비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 포비야, 나 할 말이 있어. 어? 뭔데 그래?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 빌렸던 킥보드를 내가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럼 이건, 그건 나랑 친구들이 다시 만든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랬구나. 미안해, 포비. 그래도 다시 만들려고 노력했잖아.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 잠깐만. 자, 그게 뭐야, 포비? 뭐지? 자, 포비. 포비가 친구들을 위해 킥보드를 준비했군요. 너희들이 킥보드를 정말 좋아하길래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정말 멋져! 어서 타봐! 좋아! 패티, 너는 왜 안 타? 나는 많이 탔으니까. 포비야, 너 타? 정말? 응, 그래. 고마워, 패티. 우와, 얘들아! 친구들이 모두 즐거워하는군요. 패티, 이제 어떤 일이든 솔직하게 말하기로 해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